유서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공안정국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이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불려왔는데요. 강 씨의 변호인 측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주 PD와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서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죠. 네,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강기훈 씨는 이렇게 2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의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이 연일 계속되던 때입니다. 91년 4월과 5월, 이렇게 두달 동안 13명이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김기설 씨의 분신에 당시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가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발언 이후 검찰이 어둠의 세력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분신을 한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에 선동당했다, 이렇게 치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전국 반전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서울지검 강력부가 김기설 씨의 유서는 평소 김 씨의 필적과 다르다면서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이 유서를 쓴 사람은 강기훈 씨라며 필적 감정 결과를 내놓자 상황은 검찰 쪽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유서까지 써주며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3년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태우 정권이 빗발치는 정권 퇴진 요구를 무마하고자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여론은 정권이 의도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대표했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약칭 전민련은 죽음을 부추기는 검은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민주화운동 전체가 시련을 겪었다. 고 김기설 열사는 분실을 배후 조종당하고 유서도 대필받는 꼭두각시라는 오명으로 두번 죽임을 당했다. 유서 대필자로 지목된 강기훈의 인생은 난도질당했으며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서 대필자 이렇게 낙인을 찍힌 강기훈 씨인데요. 어떤 배경 속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난 2005년에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 씨가 아닌 자살한 김기설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예회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2년 뒤인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김기설 씨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에게 재심을 권고했고요. 2008년 1월에 강기훈 씨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통상적인 재심 기간보다 길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오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나서서 직접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를 했죠. 사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법률위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항고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또 납득할 수 없게 3년 동안이나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이듬해 9월, 그러니까 2009년 9월인데요. 서울고법이 재심 청구를 인용했는데 서울고검 공판부가 즉시 항고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인 2012년 10월에야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송상규 변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재심을 개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검찰 측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또 상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집착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 13일 서울고법이 사망한 김기설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기훈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6일 뒤인 19일에 상고했습니다. 국과수는 1991년과 1992년에 자신이 잘못됐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과오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이후에도 계속 일관되게 자신의 과오, 사건을 조작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강기훈 씨를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까지 만들어가면서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강변을 했습니다. 송상규 변호사는 강기훈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유서 대필 사건이 아니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당시 강기훈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총 9명인데요. 이 중에 수사를 지휘한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강신욱 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으로 일했습니다.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검사는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에 있던 남기춘 검사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클린 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예, 강 씨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은 강기훈 씨가 오늘 대법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2012년 가난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 중입니다.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김선택 집행위원장은 3, 4일 전 강 씨가 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신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2심 판결 선고 후 재판부의 유감 표명과 검찰의 사과가 없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오늘도 재판부는 유감 표명 없이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사법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당시 유서 대필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공직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